김계석. 오, 잠깐만. 아니, 유명계석 시세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뭐야? 아, 민들레꺼님 저 복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유명계석 갑자기 170만? 홍결이 좀 남는다고? 어, 그러면 나한테 판매해라. 팔아라, 좀. 아니, 170만 밖에 안 하네? 뭐지? 아까 폭락했다고? 와, 난리 났다. 밖에 없는 게,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패가 오지게 많이 풀렸잖아요. 장건 상자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명패가 그냥 계속, 혜택 서버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안 되고 계속 쌓여왔어요. 혜택서 뿐만이 아니고 아마 많은 시골섭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내 해결이 안 되는 석상화가 안 되는 이제 명패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명패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명패 가격이 아까 제가 3억 7천 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공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이익을 그냥 못 남긴다고 보면 돼요. 돌리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드리고 공장 비싼 거 사가지고 뭐 그다지 이익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장주들이 명패를 안 돌리겠죠. 명패를 안 돌리게 되면 명패의 핵심 가장 핵심 재료인 유명계석과 혼외결정을 소비를 안 하게 되겠죠. 가장 유명계석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소비 이제 그 공급책이 루트가 명패 제작인데 그 명패를 제작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명계석을 이제 가장 큰 고객님들이 공장주분들 그분들이 어차피 유명계석을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명계석 그 수요가 자꾸 떨어지니까는 가격이 시세가 내려가는 건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혜택 서버에 초보자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잖아요. 그게 뭐 이제 저를 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혜택 서버가 좋은 서버다 해가지고 이제 소식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뭐 유저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오시기도 했을 거고 다양한 이제 요건들 때문에 오셨겠죠 혜택 서버로.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폭증했단 말이야. 서버 이전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 중간 유저층이 없다고. 완전히 혜택 서버에서 1렙부터 다시 시작하신 유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유저분들이 맨 처음 뭘 하겠습니까? 맨 처음 가서 뭘 하죠? 뻔하죠.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무조건. 첫 번째 뭡니까? 유명계석 캐겠죠. 두 번째 환원 캐겠죠. 환수해온. 세 번째 뭡니까? 청랑 잡겠죠. 근데 청랑은 뭐 제쳐두고 이번 사태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환수해온이랑 유명계석 가격은 공급은 계속 이제 폭등 이제 완전히 급증하고 있는데 수요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가 안 늘어나. 그러면은 가격이 시세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사는 사람은 없는데 파는 사람은 1명, 3명, 5명,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시세가 떨어질 때 얼추 뭐 이런 시세가 계속 떨어지긴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갑자기 폭락할 줄은 몰랐어. 와, 어마무시한데. 하, 참. 이게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거상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현실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니까 이제, 유명계석 가격을 동결하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 올라가는 걸 동결하자도 말이 안 되고, 떨어지는 걸 동결하자도 말이 안 돼. 올라가는 걸 동결하자는 공장주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없지만, 지금까지 없었지만, 올라가는 걸 동결하자는 공장주분들이 주장을 한다면 할 거고, 떨어지는 걸 동결하자는 당연히 초보유저분들이 그렇게, 그런 주장을 하겠죠. 근데 둘 다 말이 안 된다고. 그건 결국 담합을 하자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현실에서는 아마 범죄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이죠, 위법. 아무튼 간에, 그, 이제 가격 담합은 안 돼. 결국은 경쟁력이 없는 아이템들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높은 아이템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짧은 생각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유명계석이 다시, 아이고, 우리, 쿠옥님 또 별풍선 10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우리 꼬맹이 어서 와라. 왕의 귀환이라고. 아, 저는 원클도 하고 다클도 해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유명계석 가격이 점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계석 가격이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초보자 유저분들이 유명계석을 캐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에 유명계석에다가 청랑 갔다가 그 다음 단계 3문이거든요. 3문 넘어가면 이제 계육차, 보통 계육차 유저분들이 대다수일 테고, 계육차 200렙, 220렙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수를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환수 명패가 계속해서 소비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초보자 유저분들께 이제 중수 유저로, 초중수 쪽으로 점점 올라간다. 입문자가 초보자로 올라가게 된다면 3문으로. 그런 유저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마 명패 소비가 점점 빨라지게 될 거고, 공장 가지고 계신 분들도 명패 가격이 그럼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명패 그 공급이 딸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명패 돌릴만 한데? 좀 돌려봐야겠는데? 이득 이제 슬슬 보겠는데 하면 이제 돌리겠죠. 그렇게 되면 유명계석을 살려고 하겠죠. 반대로. 아까 메커니즘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명계석 살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때는 아마 유명계석이 다시